사실이 아닙니다. 아시잖아요. 신경 쓰지 마시고 수업 때 뵐게요. 예, 안국동 요리교실입니다. 여보세요? 예, 단 한 번도 그런 일 네. 없습니다. 아, 저희도 봤는데요. 아, 저희도 명예훼손으로 대응을 준비 중이에요. 수강예약 취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쁜 놈들. 가만히 안 둘 거야. 현정 씨, 내가 있잖아요. 흥분하지 말고 심호. 도대체 누가 이런 소문을 퍼뜨린 건지 잡기만 해봐. 가만 안 둘 거예요. 흥분하고 개인 감정이 앞서면 일을 그르칩니다. 현정 씨는 지금부터 심호흡 두 번 시작! 잘했어요. 자, 그럼 가서 라면을 한번 다시... 안 돼. 그건 아니야. 안 돼! 그러면 집에 있는 재료들을 다 긁어 모아서 김밥을 한번 싸보세요. 그래요. 시청률 부담에 광고비도 아빠. 그쪽 상황 모르는 거 아닌데 그래도 컨텐츠로 승부를 생각해야지. 이렇게 확인도 되지 않은 걸 자극적으로만 다뤄야겠습니까? 정정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. 꼭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. 아시겠어요? 마리 씨는 연구소에 있는데 아직 모르는 것 같아서 연락 안 했어. 어, 그래. 잘했어. 일단 현정 선배한테 가보자. 할아버지도 와 계시다니까. 그럼 가지 말아야지. 우리가 가면 어떡하냐? 아,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. 정신을 놓아선 안 돼. 시험 공부 열심히 할 거고 상담센터 봉사도 계속 나가는 거야. 달라지는 건 없어. 우리를 먹여 살린 엄마의 부엌이야. 지켜야만 해.